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곳은 달서구 두루동입니다. 오늘 물건은 대구 동서를 관통하는 달구벌대로가 지척에 있고 내당역까지는 450m 거리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바로 옆에는 중흥 S클래스 아파트 재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건물은 북 8m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8m 바로 건너편에도 주택재개발사업지로 속해 있는 곳입니다. 재개발사업이 된다면 오늘 건물은 도로가 확장이 됨에 따라 지가 상승이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은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한 가구와 주차 7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2층과 3층은 각각 원룸 두 가구,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한 가구와 투룸 한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자,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건물 전면은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 집 앞 북쪽에는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양쪽으로 차가 되어놔도 차 한 대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8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 집 앞에 보시면은 상거리 이렇게 코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쪽에서도 진입을 할 수 있고요. 서쪽과 동쪽에서 양쪽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주차장 쪽에 보시면은 우측으로 주차 한 대, 그리고 가운데에 주차 네 대, 그리고 왼쪽으로 또 두 대, 전체 주차는 7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보시면은 또 그때 당시에 약 5년 전에 5동을 이렇게 한꺼번에 신축을 했는 건물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내 집과 옆집 경계에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경계 표시를 이렇게 잘 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골목길 8m 골목길과 내 집 주차장 쪽에 가운데 쪽에 보시면은 경계석을 대리석으로 해서 주차장 깨짐 현상은 전혀 없고요. 주차장 바닥 보시면은 커팅을 해서 여기에서 더 이상 크랙이 가더라도 더 이상 번지지 않는 효과도 있는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에폭시로 칠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연식이 2016년식인데 시간이 이제 오래 지나서 칠은 한 번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청구 쪽에 보시면은 텍스로 시공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1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현관문 우측에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은 현관문 왼쪽으로 근린생활시설이 한옥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아 놓고요. 지금 이제 쓰리룸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 현관 안으로 들어왔고요. 바로 정면을 보시면은 계단실이 있고요. 계단실 바로 밑으로 보시면은 청소도구함이 설치가 되어 있고 현관 공간이 넉넉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전거 보관할 수 있는, 충분히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16년도 사용성이 났다고 설명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건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타일 깨짐 현상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원룸 두 가구, 그리고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전체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3층도 2층과 동일합니다. 원룸 두 가구, 그리고 투룸 한 가구, 쓰리룸 한 가구, 전체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4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이고요. 4층 왼쪽편에 보시면은 주인세대, 그리고 우측편으로 보시면은 투룸, 4층은 전체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옥상 올라가서 오늘 건물 주변 환경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매매 상세 내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고요. 옥상은 보시는 것처럼 우레탄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방수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하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들은 야채 심어 드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에서 남쪽으로 보시면은 저 멀리 앞산이 훤히 보이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보시면은 대구 83타워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83타워에는 미랜드와 두리공원이 있기 때문에 산책과 운동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북쪽으로 또 이동을 해보면 북쪽 바로 앞에 보시면은 굉장히 높은 건물이 하나 있죠. 저 높은 건물이 승한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승한 오피스텔 바로 앞이 내당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내당역까지 도보 5분 거리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왼쪽에 또 높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저기가 현대해상 건물인데 현대해상 건물 바로 앞이 또 두루역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달구벌 대로를 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 집 바로 8m 1층에서 말씀드린 대로 8m 라고 말씀드렸는데 8m 바로 건너편에 보시면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에는 주택재개발 사업지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재개발이 된다면 내 집 앞에 지금 현재는 8m지만
기운 체납을 해서 도로가 확장이 되면은 10m까지 넓혀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가 상승의 호재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뒤쪽에 보시면은 바로 옆에 내 집 바로 옆에는 중흥 S클래스에서 지금 현재 재개발이 한창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아파트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건물은 보시는 것처럼 이 뒤쪽에도 내 집 뒤쪽에도 보시면은 굉장히 노후된 건물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몇 년이 지나면 여기에도 재개발이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1가구, 원룸 4가구, 투룸 3가구, 쓰리룸 2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73제곱미터, 구단위로 82.5평, 건물 연면적 512.97제곱미터, 구단위로 155.1평, 사용승인 2016년 10월 5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16억 6천, 융자 5억, 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세를 넣었을 경우 5억 7,200, 인수금에 5억 8,800에 월수입 264만원, 은행이자 158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0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달서구 두루동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두루동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다 하는 말은, 두루동에는 지금 현재 다가구 건물들이 공급이 많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같이 이런 건물은 매물 풍기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두루동 다가구 주택 소개해드렸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